이번 에피소드는 해시맵이에요. 해시맵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옮겨다 놓았어요. 자, 깔끔하게 미리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해시맵은 프리루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스트 랭귀지의 디폴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시맵이라고 하는 컬렉션즈라고 하는 모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use standard collections 해시맵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해시맵 new 만드는 거는 벡터랑 비슷하죠. 그런데 데이터를 넣는 것은 이전에 푸시가 아니라 인서트예요. 인서트에서 얘가 키가 되고 얘가 밸류가 됩니다.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시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해시맵 fruits죠. 여기 들어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어허 그렇죠. 예, 다행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해시맵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보던 어떤 오브젝트랑 비슷한 형태죠. 그죠? 이렇게 키가 있고 그리고 밸류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키 밸류 키 밸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해시맵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냐니까 포인 문장에 포인 문장에서 fruits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뽑아서 와서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K와 V에 담아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치라 그러죠. 패턴 매치 기억나시나요? 패턴 매칭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져올 때 레퍼런스로 가져왔어요. 그냥 프루프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고 가져왔습니다. 레퍼런스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레퍼런스 is a point이고 다른 말로는 borrow라고 표현해요. borrow.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 있는 프루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레퍼런스로 가져온다. borrow 빌려온다는 거예요. 빌려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게 됩니다. 왜 빌려오느냐면은 러스트는 이 데이터는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 꼭 하나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프루트 속에 담겨 있는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보이죠?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프루트가 주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레퍼런스가 없게 되면은 이 fruits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여기 for 문장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의 주인이 여기 있는 for로 넘어가게 돼요. for loop로. 그러면은 이 for loop가 블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블럭이 끝나게 되면은 이 블럭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는 공중으로 뿅 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니까 다음부터는 fruits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주인은 계속해서 fruits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데이터를 여기서 쓴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그래서 여전히 이 데이터의 주인은 여전히 이 fruits이고 따라서 이 블럭이 끝난 뒤에도 fruits를 호출하게 되면 여전히 이 fruits는 원래 자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소유권 개념이에요. 우리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유세이 다룰 겁니다. 오너십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똥똥똥똥 하면은 VK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프루츠에서 뭔가를 하나 제거할 때는 리무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해시맵에서 제거할 때는 리무브예요. 이전에 벡터는 팝이었죠. 팝. 그리고 푸시와 팝이었고 해시는 인서트와 리무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얘가 우리가 뮤터블로 만들었잖아요. 뮤터블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특정 뭐예요? 키의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12,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12가 되잖아요.